자, 요한국당 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오늘은 최근 설 명절 기간 KTX와 SRT에 뿌려진 정부 홍보 책자에 관한 불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선 앞두고 열차에 뿌려진 문재인 정부 찬양서, 명백한 관권 선거다. 지난 설 명절 귀성 인파로 분주했던 열차 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홍보 책자가 버젓이 배포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일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 설명서 4만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에 배포한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더하면 총 14만부에 달하는 문정부 찬양서에 국민 혈세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 책자가 바로 최근 귀경길에 KTX와 SRT 열차에 뿌려진 문재인 정부 홍보 책자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이렇게 좌석마다 이 홍보 책자가 꼽혀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홍보 책자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금이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정책 홍보물 발행이라는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힘을 싣는 탈법 행위이자 관권 개입입니다. 책자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책자에서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 상권 등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와 경제 파탄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이 마주한 경제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최대 17시간이 초단기 일자리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정작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줄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경제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혹적인 선거 개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번 문 정부 찬양서 배포와 관련해 발행인인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책자 배포에 협조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측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